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땅두렵이 많이 여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씨앗을 조금 자르고 있습니다. 씨앗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씨앗을 받아놔야 내년에 또 파종을 하니까 가든을 하면 씨앗 받는 일도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아주 우리 정원에 그냥 장마가 졌습니다. 장마가. 보시나요? 이렇게 제가 모르고 요거 파란 색깔도 잘랐습니다. 이렇게 받아 놓으면 새들한테 뺏기지 않고 제가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새들이 와서 있기만 하면 다 먹어치워 가지고 이렇게 나무들이 웃자란 애들 얘네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가 온다거나 이런 날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땅에다 꽂아 놓으면 다시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멋진 나무를 만들어 준답니다. 이렇게 전정을 해서 웃자란 애들 저기 빨간새가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유, 날아갔다. 가까이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새들이 엄청 예쁜 애들이 많답니다. 빨간 카디너. 카디너는 엄청 많아요, 저희 집에. 어딨냐? 아침에 졸은 애들을 보고 일을 시작하면 선물 받은 느낌이랍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면 쟤네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잘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런 꽃잎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떨어진 꽃잎 이런 애들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며칠 동안 되게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 이런 가든하면서 이런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떨어진 꽃잎도 되게 아까운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파리 이렇게 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꽂아 놓으시면 또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채워가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게 지금 한 9년 10년째 되다가 하는데 처음엔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특이한 꽃만 조금씩 사주면 그래서 이제 저희 정원이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제가 삽목하는 공간인데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머 여기 난리 아주 장마가 졌습니다. 장마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꽂아 놓으면 된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뚫어서 이런 식으로 구멍 이렇게 뚫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만 놓으시면 또 뿌리를 내린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저 커피 마시고 우리 닭들 좀 챙기고 얘네들 뿌리 내린 애들은 이제 저쪽으로 또 다 옮기는 일을 하려고 한답니다. 비디오 찍으면서 하려니까 제가 굉장히 덥네요. 갱년기 때문에 제가 아주 요즘에 더위를 엄청 타고 있답니다. 이 갱년기가 지나가려나 안 지나가려나. 여자들은 이런 거를 겪어내야 된답니다. 저희 어머니들도 그랬겠죠? 예전에는 제 친정엄마가 덥다고 막 하면 몰랐는데 왜 덥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아주 그 나이가 돼서 제가 겪어서 아주 미안해 하고 있답니다. 엄마한테 잔소리한 게 이렇게 이제 또 삽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얘네들을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얘네들 이게 삽목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수국도 이거
삽목한 건데 누구 친구가 줘가지고 지금 삽목해놨는데 잎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잎이 나와도 제 생각에는 뿌리가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직.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얘네들. 어제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울타리 나무를, 그러니까 슈럽. 이걸 한국에서는 휘향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을 저 앞으로 다 옮길 생각이랍니다. 차고 옆에. 그래서 이렇게 비가 어젯밤에 엄청 많이 왔네요.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아주.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